호주군을 보면은 지금 울산 전체를 거의 감싸고 있는 느낌이에요. 부산에서는 기장이 꽤큰 편인데 그래도 한 3분의 1 면적이면은 울주군은 울산의 3분의 2 면적이 됩니다. 거의 전체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주거지는 일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산이나 뭐 이렇게 거의 다 산이죠. 산지, 뭐 계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하러 많이 가죠. 우리가 이 바닷가 라인도 그렇고. 울주군을 지나가는 도시철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해선이 지나가서 부산과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포항까지 나중에 연결이 되겠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닷가, 원전, 그다음에 뭐 공단 등이 있고요. 이 서생중학교가 이제 학 성취도가 계속 높은데 다음 이제 학군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정도로 보시고 학군을 한번 볼게요. 방금 울주군을 보고 왔잖아요. 그 울주군 제일 끝머리에 부산하고 가까운 인접한 곳에 서생중학교가 있는데 여기 성취도가 가장 높습니다. 98%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뭐 학원과 학군 이런 건 없지만 워낙에 이제 뭐 원전 그리고 원전 지원금으로 인해서 지원이 아주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뭐 그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지 시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학업 성취도 꽤 높더라고요. 특히 인근에 뭐 유해 시설도 전혀 없다 보니까 아마 공부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남고가 거의 지금 높은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이제 많이 봤으니까. 여기는 지금 많이 보셨던 남구 지역이고요. 남구 보면은 지금 아까 여기 태양한 국가정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울산대공원, 이 사이에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가격대가 높아요. 사실 이숲 가까이 있는 것도 살기도 너무 좋은데, 법원도 있고, 시청도 있고, 이 중간에는 지금 뭐 최고라고 볼수 있겠죠. 울산 지역에서도. 그 여기 지금 있는 학교 네 군데가 성취도 다 높아요. 지금 이게 다 높은 모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자. 여기 지금 학원가도 제일 많습니다. 아까 1주에서 언뜻 나왔었는데 여기 이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학원만 300개 정도 돼요. 학구열도 높을 수밖에 없고 학교도 지금 모여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 이제 중구 한번 볼게요. 중구 같은 경우는 학교 여러 개 있는데 성취도 가장 높은 곳이 여기. 아까 신정 그쪽이랑 태양국 신정동이 밑에 있죠. 여기 바로 위쪽에 길 건너서 강 건너서 이 지역이 지금 가장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치만 그 외에도 뭐 학원가는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중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송정혁신도시, 이제 우정혁신도시 있는 이쪽에도 중구청이 있고 이쪽에도 지금 학원가가 꽤 많이 있었고 여기 국가정원 뒤편에 이종래도 지금 학원이가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구. 북구는 위쪽으로 길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연계성 없이 그냥 학 성취도가 좀 높은 것 같았어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학원가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동구. 동구는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까 서생중에 98%였고 남구도 97% 정도 평균이 나오면은 동구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90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원가도 이 정도 있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서생중학교 성취도 가장 높지만 뭐 학원가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역시 사람이 이제 뭐 고시 공부하면 절에 가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야 공부가 잘 되나 봅니다. 유혹이 없어야 되죠. 참고하시면 되고 학원가도 좀 있더라고요. 이쪽에 지금 상북중 있는 쪽이 언양불고기로 유명한 언양 쪽이고 여기 이제 남창역 인근에도 도시가 이제 아파트 몇개 형성되어 있거든요. 남창역 인근에도 학원가가 좀 있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입주 예정 단지인데 이거는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 아파트 실거래가에 가가지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5600세대, 이제 전부 지금 현재부터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해가지고 조회를 했는데, 4년치인데 다 달라요, 사이트마다. 전 5600세대, 뭐 임대도 들어가고, 뭐 아닌 것도, 예정인 것도 들어가고 해서 기준이 다른지 다 다르더라고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4년 동안 입주 예정인 5600세대, 그리고 이제 구마다 이렇게 지금 있어요.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 여기는 여기 2021년인데 21년부터 24년까지 11,000세대 나오는데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직방이죠. 직방에서 보니까 9,000세대더라고요. 뭐 세대 수가 좀 다른 것도 있었고 임대 아파트를 여기 넣은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이거는 이제 보객노노에서 가져온 분양 예정 단지들이거든요. 이거는 실거래가에서 가져온 분양 예정 단지들 참고하시고 이것도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니까 개발 사업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거 공부하실 때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